지워주소서. 길거리를 배회하며 인간의 사랑을 갈구하는 청녀와 같이 살아온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의 사랑을 목말라 했고 당신의 끝나지 않은 은혜를 도구삼아 죄와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동성애로 빠지는 원인은 결국 목마름입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그 절절한 갈증이 십자가를 찾지 못하면, 그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면 찾지 말아야 할 것들을 찾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이들의 죄가 우리의 죄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존재를 향한 사랑을 확보하고 결핍을 채우려고 십자가보다 결혼과 물질의 풍요, 명예, 자존심, 그 외의 많은 조건들을 쫓았던 우리입니다. 저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아파하지 못했으니 저들과 충분히 아픔을 공유하지 못한 것이고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반응하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기적 같은 공동.